OSEN 최나영 기자 개그맨 조세호가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고정 멤버로 확정됐다. 그를 고정 멤버로 꼽는 과정도 무한도전다웠다. 지난 6일 방송된 무한도전에서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패러디하며 조세호의 합류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멤버들은 조세호를 무한도전에 합류시키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멤버들은 조세호에게 이성관계, 방송 이력 등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조세호는 막힘없이 때로는 힘들게 답했다. 청문회, 세호 등을 이용한 삼행시 미션이 주어지기도 했다. 조세호의 절친으로 배우 이동욱이 등장하기도. 이동욱은 조세호의 무한도전 합류를 강력하게 주장, 그의 절친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멤버들은 촬영 전날 몰래 카메라를 진행하는가 하면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하는 등 조세호에 대해 파고들었다. 그리고 모든 다각도 테스트 후 방송 말미 유재석은 프로 보침러 조세호가 앞으로 우리가 함께하게 됐다. 그는 알까? 우리도 그의 합류를 원했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날 방송을 마무리했다. 한 배를 탄 멤버로 끝까지 응원 부탁드린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조세호의 합류가 공식화된 것이다. 무한도전의 여섯 번째 고정 멤버로 합류하게 된 조세호는 지난 2001년 SBS 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후 꾸준한 활동을 하다가 2015년 MBC 세바퀴에서 김흥국으로 인해 프로 불참러라는 별명을 가지며 인기를 상승시켰다. 이른바 예능 떠돌이로 불리는 등 그간 대표작이 약했던 조세호는 이로써 무한도전이라는 화려한 대표작을 안게 됐다. 사진 MBC 화면 캡처.